네, 굿모닝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두 기업 모두 지난해와 올해 1분기까지 역대급 실적 행진을 이어갔지만 최근에는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매출액이 77조 2천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14조 7천억 원대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 영업이익은 17%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실적 신기록은 지난 1분기에서 막을 내릴 전망입니다. L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전장 사업이 9년 만에 첫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기업은 올해 연간으로는 최대 실적 기대감이 높지만 하반기 전망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하반기의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나올 성적표들 계속해서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이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구미 공장에 2023년까지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LG전자로부터 구미 공장을 인수하면서 시설을 확충했는데 여기에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생산 라인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LG이노텍은 두 가지 분야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반도체 기판인 FC-BGA입니다. 최근 FC-BGA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LG이노텍은 2024년까지 FC-BGA에 4,10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투자가 그 시작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본업인 카메라 모듈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광학솔루션 사업부 매출도 매년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1분기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5.9%를 기록하면서 카메라 모듈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이 투자 모멘텀과 함께 주가에 미칠 영향이 있을지 움직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이 올 상반기 선박 수주량 1위를 차지하면서 4년 만에 1위를 다시 한번 탈환을 했습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 세계 발주량 중 45.5%를 국내 기업들이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특히 카타르 프로젝트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대형 LNG선 발주가 급증했는데 우리나라가 이 가운데 71%를 독식을 했고요. 또 국내 기업들의 수주량 가운데에서 친환경 선박 비중이 지난 2020년 59%에서 올해는 81.5%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더 호재가 되고 있는 것은 모든 선 중에 선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6월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161.53포인트로 2020년 12월 이후 19개월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주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유가 하락이 악재가 되면서 급락 흐름을 보였는데 이런 수주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반등세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알짜 자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의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든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팔면서 2대주주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국내 대표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가 카카오 그리고 현재 2대주주인 TPG 컨소시엄의 지분을 인수해서 최대 주주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내각에 대해서 최근에 수수료 인상 논란에 정부 규제까지 겹치면서 카카오가 사업 확장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모빌리티 업계 판도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에도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확인해 봤습니다. 굿모닝뷰 김두원이었습니다.